오늘 아이뉴스 24, 2024년도 5월 24일자 기사예요. 요즘 한참 떠들고 있는 강형욱 직원들 급여 복지 최고 대우 마녀사냥 옹호글 등장. 개인적으로 나도 이게 그 말하는 거 보니까 좀 억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형욱 보둠컴퍼니 대표의 직장 내 갑질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를 향한 옹호글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 보둠TV 등에는 강 대표에 대한 옹호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보둠컴퍼니의 전 직원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대표님 내외는 우리를 항상 최우선으로 챙겨줬으며 급여나 복지도 업계 최고 대우를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 사람 말 들어봐야 돼요. 사무실 곳곳에 폐쇄 회로를 TV를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CCTV는 강아지 훈련 용도로 쓰인 것이지 결코 직원들 감시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했다는 얘기 또한 화장실 이수도 마찬가지다. 직업 특성상 자주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관계로 특정 시간에만 갈 수 있던 것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표와 최근까지 일을 했었다고 밝힌 B씨는 댓글 통해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은 말도 안 되는 마녀 사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씨는 강 대표의 본인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이다. 직원들에게 엄격할 수밖에 없다. 어느 누가 일 안 하고 뻔질거리는 직원을 좋아하겠느냐. 공인이라서 그런 것도 봐주고 웃겨 넘겨야 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배변 봉투에 스팸을 담아 나눠줬다는 사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스팸 선물 세트를 시켰는데 배송 중 가방이 찢어지고 파손됐다. 환불하고 재주문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안다며 그리고 일반 배변 봉투가 아닌 배변 봉투 상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상자에다 넣어줬나 봐요. 한편 직장 내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 대표는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뭐라고 변명하면 더 웃은 거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70평생이 넘도록 개를 키워온 사람으로서 우리 집은 개를 항시 기본 3마리고 많을 때는 뭐 12마리도 키웠어요. 개를 좋아하니까 뭐 서울에 살 때도 단독에 사니까 개를 3마리씩 기본으로 갖고 있었죠. 그 강경욱에 해당한 갑질 의혹이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개를 많이 키우고 오래 키워본 사람은 다 이런 상황에 접할 거예요. 평생 다수 개를 키우다 보면 노령견은 죽음에 임박하면 물도 마시지 않아 입을 벌려서 죽을 숟갈로 넣어주기도 했는데 늙어서 자연사한 개들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결국 마음은 가슴이 아프고 마지막 모습을 보기 싫어서 외면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 그래서 나는 개가 이제 죽었을 때는 뭐 지가 늙어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게 원수들로부터 이렇게 독을 던져서 죽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너무 속이 상하니까 나는 이렇게 개를 치우는 것을 안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죽기 전 개들은 거의 대소변을 묻히고 오늘 기사처럼 죽습니다. 안 먹고 다 있는 거 다 배설하고 다 축 늘어져서 바닥에 누워있는데 그 개가 뭐 털이라든지 뭐 윤택이 없어지고 다 배설물 몸에 묻히게 되죠. 그리고 물이니 뭐니 다 쏟아버리고 저기 거부하니까 손은 더 이상 다 노령 개들이 마지막 죽을 때 다 그 모습이 그래요. 그 중에는 이제 어떤 개는 아주 갈 때 이쁜 모습으로 하고 그대로 앉은 채 죽은 개도 있긴 있었어요. 내가 너무 사랑했던 개인데 그건 죽을 때는 지가 죽은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하고 죽더라고요. 그런 게도 있었어요. 나 역시 서울 집에서 그 모 기업이 우리 집 대문이나 내 자동차에 위에 독을 묻혀서 CCTV를 3개를 갖다 설치해서 감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범인을 찾는 목적이지 지나가는 행위를 찍는 용도는 아니죠. 그 용도에 따라서 CCTV를 갖다 독을 묻히는 놈 잡기 위해서 해놓은 거죠. 요 귀촌집에서도 그걸 3개를 갖다 CCTV를 다 설치해서 놨는데 그걸 잡아떼더라고요. 다 선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선물을 받고도 봉투가 나쁘다고 말한다면 직원이 나쁜 거예요. 그 준 걸로 감싸야지 그걸 뭐 봉투가 찢어져서 뭐 다른 데 담았다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 다만 직원에게 한 모욕적 언사는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직원들한테 그렇게 상처 준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나머지들은 개를 키우다 보면 다 그렇게 되고 강형욱을 개 훌륭해서 계속 보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 프로에서 지속적으로 강형욱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이뉴스 24, 2024년도 5월 24일자 기사 강형욱 직원들 급여 복지 최고 대우 마녀사냥 옹호글 등장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